XSFM입니다. IDWK 지난 19대 총선에서 두 보수 정당은 이곳에서 도합 10%가 넘는 득표를, 18대 대선에서는 그보다 오른 13%에 이르는 득표를 거뒀습니다. 더 이상 야권이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정당 간 경쟁처럼 보이는, 멀리서 보면 내분 같은 두 정당의 싸움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전라북도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는 새벽이고 어디는 오후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의 시간에 대체 녹음은 언제 하냐, 준비는 언제 하냐 물어보시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더불어 UMC 인사드립니다. 조과는 서당께 환타를 소개합니다. 네, 살판난 현재 그 별로 도살 데가 없는 지역이 이어져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환타입니다. 불량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예. 국민의 정의로운 일면상 PD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숨이 안 쉬어지네요. 제발, 뭐, 딴 거 바랄 게 없고요. 제발, 경선 좀 하세요. 네. 부탁입니다. 아, 친반 기독 김상조 엔지니어를 소개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예, 네, 어떤 분들께서 막, 바카스라도 한 박스 보내주고 싶다, 아니면 뭐 회식이라도 한번 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마음 SS몰로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뭐 시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잘 자면 이게 본능이야. 야 진짜. 네. XS 최고야. SS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바카스 사 먹고 회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총선 후보들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오버뷰입니다. 전라북도 오버뷰.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기존 4개 선거구가 분열하고 합해서 3개로 줄었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을우여. 두 개의 큰 야당이 피 튀기는 내부 경쟁을 벌이는 전북. 현재까지 10석을 놓고 예비후보 85명, 8.5대 1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전주시 병, 즉 전주 덕진 3대 1. 가장 높은 곳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12대 1. 익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현재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고요. 그 외 재보궐선거로는 전주시 제2선거구, 익산시 제4선거구 도의회 의원 선거가, 전주시 라선거구의 시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닭,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전주시 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갑. 전주시 완산구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여루당의 원내대표를 잠시 지내기도 했던 장영달 의원이 내리 4선을 했던 곳입니다. 호남에서 내리 다선을 한 지역구 의원은 지구당 관리를 잘한다, 지역 세력이 크다, 중앙정치에 족적이 별로 없다는 등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요. 장영달 이후에 이곳의 재선 의원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워낙에 아비규환이라 말이죠. 새정치랜다. 새누리당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 세자를 보고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예, 새누리당. 새누리당 전희재 65세 정당인이고요. 전북대 행정학 박사, 행시 22회, 전북도청 내무국 감사과로 시작을 해서 장수군수, 진안군수,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단장. 관선이었겠죠. 예, 전북도 행정부지사, 현재는 새누리당 사무위 부총장이었습니다. 전과 없고요. 관료로 입문해서 호남과 서울로 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빡세게 했던 분으로 보입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단장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이게 좀 도박이잖아요. 어찌됐건 그 사회사업 엄청 많이 한대죠. 이 시기 여러 매체에 얼굴 내밀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무료 자전거 수리, 사랑의 쌀 나눔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죠. 그 돈 쓰는 기관이어가지고 네. 예, 얼굴 도장 찍기는 참 좋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속이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네. 좋은 지적이네요. 네, 덕분에 새누리당 내에서에 있는 그 새누리당 내 전북통 중에서는 그나마 지명도가 있는 편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호남과 관련된 당무를 할 때는 늘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출마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6.4 지방선거 같은 걸 할 때 모두 측면 지원을 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네. 원래 전주 갑에는 전희재 씨 외에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공천 협상된 직후 전희재 지지를 선언하면서 일단 뭐 그림 자체는 아주 예쁘게 뽑혀져 있습니다. 네. 기사를 정리해보면 올해 3월 초에 출마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갑자기 차출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블로그, 홈피, 트위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요. 아, 멱살 잡혀 끌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네, 심지어 3월 3일만 하더라도 이분은 총선 공약 개발단 부단장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 아잉 나가기 싫어. 네, 전혀 언급이 안 되던 분이에요. 살려만 줍쇼. 그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전 지역에 후보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차출되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이면 지금 거의 소선거구제 이후 최초 그렇죠. 13대 이후 처음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네. 공약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뭐 탄소산업 중심도시 조성, 뭐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49세 남자 전북 부안생, 동암고 전북대 상과대졸, 87년 집시법 8월 집유 1년 4개월 뒤 특별사면, 육군 상병 복무 만기, 도의원으로 시작해서 국회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19대 의원입니다. 본회의 출석 89.1%, 상임위 출석 70.4%, 대표 발의 법안 63건, 대한반영 폐기 21, 수정가결 7, 원안가결 1건. 1건. 오, 좋네요. 뭐 적정. 영화관에서 수화가 포함된 상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법,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 말고 다른 형태의 경우도 처벌하는 유사강간죄의 적용, 가정폭력 범죄에도 확대하는 법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KTX 논산역 신설. 어쩌겠어요? 네. 절대 반대하고 있죠. 우린 지금 전라도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호남으로 내려왔어요. 전북 의석이 줄어들면 정계특위를 사퇴하겠다. SOC는 왜 다 경상도만 받냐? 이 나라가 경상도냐? 군산공항 리모델링 추진해달라! 국감 때 했던 말들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뽑으면 예산 폭탄이 떨어집니다. 아. 지역 관련 행보만 강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긴 해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좋은 입법도 좀 있긴 하고요. 호남 기준으로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을 끼고 홍보하면 토호, 반대하면 정치신인, 뭐 이렇게 본다는 분들이 있는데 호남에서 4대강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쪽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본에 점점점 이렇게 써놨거든요. 5명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의당 후보들 이렇게 쭉 보는데 가끔씩 타임라인에 제가 이 환타님 트윗 보는 듯한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도 안 없어지죠. 네.
다섯 명이에요, 아직도? 국민의당은. 다섯 명인데, 한 명이 경선 자격을 박탈당해가지고요. 네 명입니다. 그쵸, 아, 오늘 전국의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이 본 PD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스압. 네, 진짜 스압. 국민의당. 김광수, 57세 남자 정치인, 전북대학교 불어불문과 졸업했습니다. 86년 업무방해 폭처 집시법으로 징역 1년 6개월. 와. 88년 특별 복권되어 사면되었습니다. 뭐 유월항쟁 세대는 유월항쟁 세대. 네. 98년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 한타임 쉬고 2006년에 다시 전주시의원에 당선됩니다. 2010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 전북도의회 의원에 당선됩니다. 2015년에는 광역의원 부분 대상, 전라북도 인물 대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는 건진 사실 뭐. 네. 중요한데 허 인물이네. 예. 그건 뭐 중요치 않아요. 그건 뭐 쇼도그 선발 대회 뭐 이런 것 같은 인물이구먼. 무소속 후보도 두 명이 보이는데 오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이범석 남자 46세 전주 남초교 신흥중 전주고 헤럴드 종합뉴스 편집부장 역임 있네요. 그 예전에 허세 장근석 선생님께서 네. 파리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을 외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헤럴드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분량 없음이 네. 여실히 이제는 네. 전북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그 뭐 어쩌라고. 국회에 입성하면 대통령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 그럼 정동영 지지자라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유종근 남자 72세. 네. 고려대 경제학과. 이 사람이 무소속이네요. 72세? 아, 유종근. 아. 빙엄턴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라북도 지사 지냈고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이었네요. 전북의 박준영. 네. 국민의 정부 당시의 실세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IMF 당시 경제 위기에서 나라 경제를 살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타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어떻게 이렇게 된 아직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되면 돌아가요. 또 중진이에요. 그러면 모르시네 이 양반님. 네. IMF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인데요. 다시 IMF를 만들겠다는 건 IMF를 벗어난 경험으로. 네, 네. 네. 일단 이번 정부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거죠. 네. 한 번 더 온다. 그때 또 벗어나 주겠어. 하지만 정가가 뇌물이네요. 벌금 얼마예요? 5년 먹었습니다. 실형? 실형? 네, 5년. 네. 2010년에 아... 특별 복권 되긴 했네요. 네. 네. 옥고를 치르고 한동안 야인 생활했고요. 네. 선거 사무소 개소식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고향역 옥경이를 작곡한 순창 출신 임종수 씨랑 황병근 전 도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그냥 끝났네요 이 사람. 환타님 1승. 선거 헌법성으로 옥경이를 쓰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나쁩니다. 전주시 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을. 전주시 덕진구는 정동영의 땅. 사실은 전주가 정동영의 땅이죠. 정치지형만 놓고 보면 아직도 전북의 일부는 정동영의 땅이죠. 만약에 지금 정동영이 군대를 가서 이병이 됐는데 고참이 정동영 씨를 쿡 치면서 야 너 집 어디야? 물어보면 전북입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그런 전주가 정동영을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주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총선 방송이니까 국회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동영을 이 사람처럼 큰 인물로 키워야지 라고 동네의 나이든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롤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영삼, 김대중, 장면, 윤보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박정희의 정치적 경쟁자, 민주당 신파의 큰 이름, 고 이철승 씨가 전주부 출신이고 민의원 포함 전주시에서 7선을 했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전주에서 나온 두 번째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정동영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철승 씨가 93세를 일기로 2월 27일에 돌아가셨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런가 정 씨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정운찬이 아니에요. 62세 정당인, 고려대 농경제학과, 원광대 행정학 석사.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전과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2008년 광우병 전국 때 농림부 장관이었던 그 정운천입니다. 네. SNS를 검색하면 울먹운천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늘 울상인 짤방인. 네. 장관을 하기 전에는 농업 경영인으로 꽤 날리던 분입니다. 네. 한국 참다래, 그러니까 키위죠. 네. 유통사업단 대표이사였고 네. 이덕이 한국농업 CEO연합회 회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네. 즉 성공한 영농 벤처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부 장관에 선발돼 광우병 전국을 다 거치고 네. 2008년 책임지는 분위기로 울먹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한식재단 이사장,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거치면서 각 선거 때마다 얼굴 내밀며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지난 총선 때도 전주에 출마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LH를 전주에 옮기지 못한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LH를요? 예. 스스로 우거 있잖아요. 옛날 귀향 갈 때 이렇게 소가 끌고 가는 술에 아. 거기에 자기 몸을 집어넣고서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던 나무 큐브요? 예, 예. 그 한 퍼포먼스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예. 네. 그것도 검색하면 나와요. 네. 이 양반의 무서운 점은 계속 전주에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분의 경우는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주범이라는 게 나름 억울하신지라 모든 출마에 변해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씁니다. 2008년 5월에 정운천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상정되자 호남에선 화순군이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어요. 네. 전북 쪽에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9년 촛불회고록 박비향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PD수첩 재판 당시 정부 측의 주요 증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촛불 시민들과는 광우병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투 모드입니다. 네. 자, 근데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2의 이정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 중 하나예요. 5회 지방선거. 사견을 막 말씀하시네요? 네. 5회 네. 지방. 하시는 거예요? 네. 5회 지방. 하지 말랬는데? 5회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로 나와서 18%를 득표합니다. 이게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전 선거에서 새누리계가 전북께서 7에서 9%를 가져가니까 2.5배 판을 키웠고요. 네. 지난 총선에는 전주 완산을에 나와서 36%를 가져갑니다. 오. 이때 1위인 민주당 이장직 후보가 47%니까 11% 차이. 표차는 9,000표입니다. 이건 참고로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적은 표차입니다. 블로그는 캐치가 없이 맨도 새누리당 마크를 숨겨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네, 새누리당 마크는 아주 작고 정운천이나 이런 말 아주 큽니다. 이게 이제 정치가 우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후보 강남에서 아 그렇죠 네 민주당 마크 숨겼죠 그때 저기 분당에서 손학규 후보도 그랬죠 네, 네. 전략입니다 네네 색깔도 대놓고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을 씁니다 핫핑크요 야 약간 핫핑크도 아니에요 아, 그래? 약간 흰색 좀 많이 들어간 핑크 아, 이제 할머니 색깔 아, 핑크 네, 네. 흰팔 네. 그래서 약간 좀 네. 정당보단 인물론으로 돌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핑크 짱이다. 참고로 이제 그 호남에서 말하는 호남의 새누리당 모든 공약은요 이정현이 하고 싶 이정현이 되고 싶어요입니다. 이분도 지난 보궐 순천에서 이정현 했던 것 같은 방식 예산 폭탄이 아, 여기는 예산 폭탄이었고요 이정현 예산 폭 탄이고요. 예. 정운천 후보는 예산 폭격입니다. 아 공군이네요. 네, 공군이에요. 네, 네. 저 좀 포병인데. 네. 최근에는 이정현이 전주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동영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살짝 봤는데 뭐 이제 정운천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 내가 순천에서 얼마나 돈을 땡겨왔는지 아냐. 이걸 전주 시민에게 혜택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네. 호소하는 동영상입니다. 제목도 전남 순천의 예산 폭격기 이정현 의원 전주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맞춤법이 틀렸더라고요. 하여간 뭐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일단 현재로서 이정현 다음으로 입성이 가장 유력한 정치인 중 하나로 보이고 공약은 예산 폭격 끝입니다. 네. 일단 돈을 확보하고 뭐든 하겠답니다. 알고 보니 막 네, 예산군의 포탄을 사격장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 이인재 의원이 좋아하고. 자 역시 불사조. 날 안 맞았지롱 하면서 거기서 살아나고.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완산구의 현역 의원 이상직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호남형 반발하여 바로 다음날 당협의회 회장단 직능위원회 모여서 공천된 후보 공천 박탈하라고 기자회견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최형재 52세 남자 전북 임실생
완산고 전북대 경제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전주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럼 박원순계라고 불릴 수 있는 건가요? 홍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얼굴을 심심치 않게 끼워 넣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최형제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도 올려놓았네요. 기독교 전북 방송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답니다. 전과 없습니다. 19대 때는 경선 탈락했다가 이상직 의원과의 경선 리턴 매치에서 지금 이번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학생수당 신설, 유아를 위한 양육수당 현실화, 서민에 대한 소득세 인하, 공공상조회사, 5060 이모작 지원센터 비슷한 듯 새로운 느낌의 공약들이 많고 중앙공약을 미리 자세히 준비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가장 인상적인 레토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누리가 하는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키역, 키역, 키역. 키역, 키역, 이렇게 써 있어요. 붙인 거예요? 네, 워딩이에요. 아, 그 원본이에요? 네, 오. 원본이에요. 자신감인가? 그런가 봐요. 국민의당 후보가 스크롤 되기 시작합니다. 정운천이 울먹이어서 키역, 키역, 키역 하니까요. 댓글로. 국민의당. 몇 명이에요, 여기? 5명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아마 컷오프 당했을 거. 더다 한 명은 자르면 잘라주네. 그래도 잘라주네. 한명 잘라주네. 잘, 그 다음 총선 때도 국민의당 있으면은 우리 모두 한번 해봅시다 공천 신청을 각 지역에서. 컷오프 당하나 보게. 국민의당 장세환 63세 남자 정치인이고요.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 한겨레신문 정치부 차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9.8% 득표한 후 낙선합니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하고요. 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했습니다. 네. 엄윤상, 49세 남자 변호사. 86년 대학에 입학해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노동야학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식당을 차려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다가 결혼을 하고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에 뛰어들어서 7년 만에 사시 패스를 합니다. 아이고 마누라 힘들었겠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착하네. 근데 하여튼 변호사 활동을 하고요. 지금도 계속... 결혼 생활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죠. 네. 아, 이혼 여부는 안 나오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성북구청장 나왔으나 낙선합니다. 아, 국참당 구청장 후보였다. 네. 그 18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특보, 박원순 희망캠프 부본부장. 아이고. 이재정 참... 경기도 교육감 선대위 법률지원위원장. 그냥 정말 국민의당은 무지개 같은 곳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분은 정말 되게... 민주당에서 빨리 피는 네. 다 빨렸네요. 네. 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야, 너무한다, 너무해, 네. 진짜. 요직을 두르고 쳤다가 아니에요, 진짜. 네. HP 다 빨려 먹었다. 아니, 나 지체도 피 빨리는 직책이에요, 네. 지금 직책들이. 네, 다양하게 빨려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 웃고 있네요. 예. 웃고 있군요. 시니어 클럽과 이모작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이모작 센터 뭐예요?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물어. 농사를 이모작 한다는 얘기인가? 은퇴자 인생 재설계. 아, 인생 이모작? 네. 아. 예, 자꾸 이모작 이모작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분을 다시 한번 갈아 넣겠다. 뭐. 퇴비로 쓰겠다. 뭐 이런. 예. 사골용. 그니까요. 에코폴리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폴리스는 POLIS겠죠? 신환경적 경찰이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니까 방망이 뭐 이렇게. 유기농으로. 유기농 방망이. 경관봉. 그 과거에 아, 그 먹는 거 옥수수. 이도 쓰시고. 다음 후보 할까요? 김호서 50세 남자 주식회사 한스 파이프 대표이사입니다.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요. 2006년 전북도의회 의원. 2010년 또 한 번 하죠. 국민회의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천정배 계열의 사람입니다. 일자리가 생명이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공약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자신의 네. 일단 자신의 일자리부터 만들고 네. 예. 응원합니다. 한명규 56세 남자 기업인.
매경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전북대 초빙교수를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 이게 뭐냐면요. 고향에 이제 기부금을 내면은 그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래요. 요새 지금 그 인구 문제 뻥 뚫린 지자체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특히 공약으로 많이 들고 나오고 있네요. 대전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우리 동네 기부제. 중구.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답 없다는 거죠. 예산 잡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고 싶다고. 아, 하고 싶다고. 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우리 당에 대한 저의 불만의 표시입니다. 네. 네. 빨리 공천해달라.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성치두, 남자 40세. 네. 서강대 정치외교학 공공정책대학원 사회학 석사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과정 수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초연합창당준비위원회 대표라고 합니다. 민초연합? 네. 민중연합과 반대되는? 네네. 중앙공약이 특정 세력이나 지역 독점 해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예예. 학력만능주의에서 다양성 인정사회로 등 듣기 좋은 말만 좀 늘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고요. 냉정하다. 네. 아, 뭐 정확한 제시는 없고요. 네. 그냥 이런 두루뭉술한 문장 나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전주시 100만 도시 프로젝트, 14개 시군 음식문화 거리 조성 등이 있는데 그동안 공부하신 게 좀 아깝다라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낙제점인데요. 예. 그 전주가 원래 해방 직후에만 해도 조선 8대 도시라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죠. 큰 도시였는데 네. 진짜 가장 많이 퇴락한 네. 대도시죠. 네. 명함에 보시게 되면 양로원 할머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네. 앞에 본인이 셀카를 찍는 듯한 구도로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톤이 좀 미묘하게 달라서 합성한 게 아닌가. 아니 이거 의혹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만 뽀샵을 한 게 아닌가.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레이어 잡은 다음에 눕기 떠서. 네,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눕기 떠. 자연스럽게 좀 하시지. 네. 본인이 운영한 듯한 호남 향후의 본부라는 카페로 온라인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페 회원에게만 게시판을 공개해서 다른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좀 제발 네. 운영자 권한 좀 한 번쯤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전주시 평 보시죠. 전라북도 전주시 평. 새누리당 후보 당연한 듯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성진 남자 55살 유한회사 금동대표 외대 신방과 중앙대 경영학 석사 전북대 경영학 박사 전서해대학 교수 전과 없습니다. 자,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네.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죠. 그렇죠. 잡히질 않아요. 아, 예. 그 그렇죠. 지도를 검색해본 바에 의하면은 건물용 금속공장물 설치 업체인 것 같습니다. 뭐 넓게 봐서는 검설업자, 즉 토건 쪽이라 볼 수 있겠죠. 3월 17일 날 출마 선언합니다. 진짜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전북에서 이번에 꼭 모두 공천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네. 그걸 미로 네. 짐작할 수 있네요. 인물 검색에도 안 잡히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출마하자가. 저희 당은 기본인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일단 이름이 흔해서 동명이인이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안 다 봤는데 없습니다. 오, 아까운 시간. 네. 이분에 대한 총 기사 수가 20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모두 출마 선언을 했다 정도고 출마 선언을 함에도 정운천 씨나 전희재 씨는 뭐뭐뭐를 네. 했던 정희재 씨, 정운천 씨가 출마했다 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리고 전주병의 김성진 씨 이렇게 말을 해서 네,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오랜만에 네, 그렇죠. 노말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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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로 유추해본 이분의 공약은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새만금을 앞당긴다. 뭐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그 지역 그 저 언론사에 기자들 앉아가지고 이제 승질 낸단 말입니다. 아, 새누리당 후보냈어. 그렇죠. 아, 거기 가야 돼. 사무실 있어? 어디야? 짜증 막 내는 그림이 상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52세 남자. 전주시 병의 사실상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덕진구 초선 의원입니다. 전주 풍남초, 전라중,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두 개의 전과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이고요. 두 번의 도의회 의원을 찍고 국회로 올라갑니다.
19대 본회의 89.1% 상임위 92% 출석. 대표 발의 법안 47건 대한 반영 폐기 23건 수정 가결 1건. 적은 교타자인데 적은 수입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국민의당 출범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왔습니다. 2월 19일 트윗 일부. 정동영 전 의원 순창에 내려올 때부터 씨감자 재배가 아니라 덕진 출마가 목표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이랬다가 정동영 의원이 사실은 씨감자 재배가 목표였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찌르면 이거 씨감자 보여주고 막 골치 아파 진짜 키웠고 막 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정동영 의원이 뒷뜰에 무슨 이렇게 막을 응? 들기 시작하니까 씨감자가 이막 근데 진짜 제크의 씨감자 요새 감자가 네. 그 수미감자밖에 안 나와요. 아니 수미감자 맛이 없어. 이게 원래 남작이란 감자가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팍신팍신 나는 감자거든요. 근데 남작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고 나중에 수미감자밖에 안 해요. 농심에서 정동영 집 이런 거 만들게 팔겠네요. 진짜 농심 나쁜 게 농심이 진짜 나쁜 게 농심 간다. 아니 수미감자는 정말 생산이 많이 된 감자, 맛있는 감자가 아닌데 뭐 수미칩 수미칩 막 이러면서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해서 사람들 속고 있다니까 지금. 남작이 짱이에요 감자는.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에 투자하지 말고 임대주택 같은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나갈 때 좋은 곳에 나가서 들어올 때 안전하게 들어오게 만들자는 공약이 눈에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토론해보실 분 눈여겨보시고요. 지역공약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 정도 있네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오, 한 명밖에 없다. 네,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고물 아니에요? 고물이라고요? 거물. 발음 똑바로 하세요. 고물이에요. 거물. 거물이에요? 커요. 네. 국민의당 정동영, 62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8년 MBC에 입사해서 정치부 기자, 뭐 LA 특파원 이런 거 지내고요.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죠. 그래서 얼굴을 만천에 알리죠. 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전북 덕진에 당선되면서 정치 입문을 시작했습니다. 16대에도 당선되고요.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두루 지냅니다. 17대 비례대표 22번을 받고 출마했으나 이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이 터지면서 결국 비례대표와 선대위원장을 사퇴합니다. 이 노인 폄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왜요? 그 정도 없죠? 얘기할 수 있지 뭐. 그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거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최대한 벌어덕게 읽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어쩌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20대 30대는 지금 뭔가 결정하면 미래를 결정하는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불쾌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듣기에. 네. 어제 김태흠 듣다가 지금 뭐가 불쾌한데. 아니 그러니까 뭐 집에서 쉬시라 이런 게 얼핏 들으면 불쾌하거든. 나와서 저 일 쳐야라 이거보다 나은데 되게 왜. 정정한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태흠 얘기도 그 생각하니까 그러네. 네. 명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억울한 면이 많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노인들의 억울함이 증폭됐죠, 한국 사회에서. 네, 네. 그 분노한 노인들이라는. 이것도 이제 네.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되게 멋진 그렇죠. 프레임 중에 하나죠. 예. 네. 이후에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이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의 본선 경쟁력 이야기가 나온 게 참, 예, 흔치 않은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맥없이 패배합니다. 18대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공천을 배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탈당. 다시 덕진으로 내려와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이 당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그 역대급 선거 포스터가 탄생해요. 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이걸로 이제 놀림을 당하죠. 네. 요번에 네. 덕진 나갔는데 네.
어머니 뭐 이런 댓글들 되게 많이 달려요. 그게 이제 옛날 NL 정서죠. 김남주 시인 시를 보면. 네. 네. 그게 저는 그것과 어머니 비슷한 당신의 걸로 아들 뭐 이런. 언제나 이런 예를 들죠. 대구 사람 유시민. 모든 대구의 유권자들이 나도를 외쳤다는. 2010년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합니다.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아, 그 상습 폭행 한 번이. 네, 그 폭행. 예. 박원순도 맞고. 예, 상습 폭행이. 예, 세 달 후에 정확하게 바로 그거예요. 세 달 후에 정확하게 박원순 시장을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목덜미를 때리죠. 아, 예. 그 이 바닥에 어쌔신이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네. 또 때려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네. 누구도 때렸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구속영장 네. 나왔는지 모르겠네. 19대 총선에서 강남 의뢰 도전에서 낙선하고요. 네.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재보선에서 국민모임의 이름으로 관악을에 도전해서 낙선합니다. 관악을만 안 나서도 욕을 들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때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국민의당으로 기사회생해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서가 많은데요.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주목하고 싶어요. 트위터는 막걸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야? 트위녀 중에 트위녀인데요. 트위터 관련한 책을 썼어요? 네. 그니까 자기 그 트위터에서 네. 이 지지자들과 소통한 거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멘션을 책으로 엮은 네. 거 아니야? 환타님도 한 권 내세요. 아니 한 권이 아니네. 한 13부 정도. 토지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 이게 물량감이 나가니까 이제 내가 까이는구나 트위터로. 대하 멘션록 환타. 그리고 XSFM은 보면은 트윙녀 계보가 있네. XSFM 전통이야. 이게 트윙녀 계보가 있는 거지. 트윙녀 계보요? 아 네. 네. 하여튼 내 후계자로 키워드릴까요? 아니죠. 좋지 않습니다. 같은데. 다음번엔 트윙이어 공천 안 하겠습니다. 우선 배제할 거예요. 아, 컷오프 시켜주죠 진짜. 그러니까. 그럼 페이스북. 자꾸 팔로우스만 얘기하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해비급 후보답게 개소식에 3천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이 곧 정동영이니까요. 전북왕. 모든 정치는 로컬에서 시작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말을 하시면서 네. 캐치프레이즈로 하면서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전북 사람 정동용으로 걸었습니다. 아, 네. 흔하네요. 하지만 뭐 전북의 유권자들이 여기다 대고 나도 전북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월남 참전 용사 전투 수당 특별법을 1호로 발의하겠답니다. 예. 네. 그리고 소외된 전북을 구해내겠다. 이런 메시아적 지역 공약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메시아적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이 동네의 지역 정가의 메시아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으신 바 전주시 세 군데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군산시 익산시로 넘어갈게요.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은 선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으로 경험하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그죠? 지역 콜대로는 정말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12대 총선 때 스치듯 이곳을 지나간 고건 민정당 의원을 제외하면 군산의 네임드는요. 강봉균 전 국민의정부 재경부 장관입니다. 빵빵한 행정부 경력을 얻고 기세등등하게 성남시 분당갑에서 데뷔전을 치렀다가 패한 뒤에는 그냥 군산으로 와서 3선을 해드렸습니다. 그 양반은 지금 김종인의 대항마로 새누리당 행위 확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은 이제 국민의 후보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네. 새누리당
최용목 55세 법무사입니다. 야구의 명가 군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네. 전 교정검찰사무직 군산상고 총동창회 이사 현 법무사 최용목 사무소 대표입니다. 전과 없고요. 이분도 3월 15일 날 등록을 했어요. 정말 뒤늦게 조사표를 던졌죠. 강원도 하던 시점에 전북을 했다면 안 했어도 됐을 사람입니다. 질질 끌려왔죠. 네. 일단 인물검색에서 잡히는 게 두 줄입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연쇄 출마범의 기질을 좀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11.88% 무려 1만 1000표를 득표했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군산시장으로 다시 무소속 출마해서 13.5% 15,000표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득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되게 희한하죠. 왜 새누리당을 넣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누리당 간판을 쓰면 더 불리하잖아요. 네. 두 번의 무소속 끝에 이번엔 새누리당입니다.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면은 법조계는 물론 산악회 또 법무사잖아요.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꽤나 유명한 마당발이랍니다. 거기에 군산이 채씨문중 집성촌이 있어서 네. 채씨문중의 힘도 상당하다고 하나요. 아, 그거 믿는구나. 네네. 요즘 새누리당 후보에게는 이정현은 워너비입니다. 일당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한 일성이 전남 순천 곡성의 주민이 새누리당 이정현에게 기회를 줘 놀라운 발전을 했듯이 최용목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였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종편에서 북한 실상 자꾸 얘기해 주듯이. 그렇죠. 순천 곡성이 다 부자가 됐다. 그렇죠. 매일같이 삶은 계란을 먹고 있다. 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예산 폭격, 예산 폭탄이잖아요. 이걸 네. 딱 보직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분은 예산 박격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진 않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소총수. 그렇죠. 예산 취사. 예산 소총수는 소총이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뭐 이런. 예산 행정 등등등. 최고는 핵이죠. 전국의 예산 군화. 네. 네. 어떠한 인터넷과도 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조성원 법무법인 청윤 대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닭을 쫓다 말고 전략공천 후보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아, 다 떨어지고 꽂힌 거예요, 여기도? 잠시 후에 등장할 무소속 후보는 당과 밀당을 잘하는 호남형 무소속답게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뽑아주면 복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다 말고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해버리자 현재는 자기 당도 아닌데 반발하고 나선 기록이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아 이거 저희 당에 현역이 있으니까 네. 더불어가 난리네요. 이 원래 반대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이죠. 김윤태 53세 남자. 아직 예비후보 등록 안 했고요. 군산고 고려대 사회학과 83년 고대 총학생회장. 런던대 정치경제대학원 사회학 박사. 전 국회도서관장. 최연소 국회도서관장이었대요. 고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저서를 여러 권 쓴 사회학자입니다. 작년 봄부터 하마평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었거든요. 본인이 전략공천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일단 엿보이긴 하고요. 군산고 동문들의 지지층이 두텁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학연 대결에서 미리 승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산고 인맥과 군산 1고 인맥이 암투를 벌이는 군산의 지역정가에서 더민주는 군산고 출신을, 국민의당은 군산 1고 출신을 뽑아 들었습니다. 저희는 군산 3고입니다. 예. 최씨 문중이에요? 예. 안물. 안물. 예. 아무튼 지금부터 공약집 만들자 바쁘실 것 같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16대 마포갑의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45%의 2등 중에 호성적으로 낙선했던 기록이 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처음 다루는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아, 첫 번째 의원이구나. 와우. 네. 대선 후보도 못한 디펜딩 챔피언. 네. 국민의당. 김관영, 46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원래 공인회계사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네. 공인회계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행정고시에 또 합격합니다. 오. 그래서 재경부 사무관으로 일해요. 네. 그리고 40일에 사실을 또 합격해요. 이 양반. 이 양반 리틀 고승덕. 네. 따님에게 미안한 건 없나? 그래서 전북 최초 고시 상관왕이라는 타이틀이 또 붙어있대요. 그 동네에서는. 네. 예. 어쨌든 사실 합격하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김앤장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웬만한 천재는 김앤장으로 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선정 확신에 가득 차있어. 선정배도 김앤장으로 갑니다. 아, 천재면 김앤장이다. 예. 천재는 일단 김앤장. 네. 스티븐 호킹도 우리나라에 오면 김앤장이다.
여러 블라블라 위원회 위원 및 네, 뭐 이런 걸로 활동을 했습니다. 19대 민주통합당으로 출마 국회에 입성합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6.5%, 우와. 상임위 출석률 92.3%, 우와. 법안 대표 발의 자그만치 119건, 9건. 이거 많은 거 맞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 네, 네. 그러면 자그만치 취소하고. 네. 자그만치로 해도 돼요. 대안 반영 폐기 33건, 원안 가결 5건. 이렇게 있습니다. 호성적입니다.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고요. 새만금 동부가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250km 달리는 신고속철을 도입하겠다. 문화관광형 어시장을 만들겠다 등 활약에 비해서는 좀 지역공약만 배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는 네임드가 나왔네요. 그러게요. 네. 정의당 조준호 57세 남자 회사원 군산 제1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87년 폭처 집시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88년에 특별 사면되고요. 2008년 업무방해 특수공용물권 손상 특수공무집회 방해 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엄청난데요. 읽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많은 죄를 저지르려면. 아닌가요? 아니, 그냥 뭐, 예. 네. 보수 정권에 열심히 맞서 싸웠다. 네. 97년 자동차 산업 노조연맹위원장, 98년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2004년 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2006년 민노총 위원장.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18대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해서 7.4% 낙선합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하고요. 네. 다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합니다. 네. 통합해 그거죠. 네. 분당돼가지고. 분당 이후 네. 첫 번째 대표 당대표였어요. 네. 네. 최저임금으로 1만 원 인상, 비정규직 절반을 줄이는 법, 산재 사망 사고 및 재난 사고 처벌 강화 특별법, 기업 살인법 등의 이거 정의당 공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공약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아직 그건 없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함운경 남자 52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했고요. 열린우리당 당원연수교육센터 소장 역임했습니다. 현재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고요. 전과 3범인데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한 건,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오이? 하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네, 이렇게 세 건입니다. 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같은 창의적인 노인 일자리 5천 개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노인 건강 지도자를 양성해 각 경로당에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부 철도를 활용하여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하네요. 제가 지난 지선 때 이런 그 일자리 몇 개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봐서 기억이 나는데 네. 5천이면 네. 약간 과하다. 아, 5천이면은 그건 질른 것도 아니에요. 30만 개 정도는 질러줘야 아, 네. 뭐. 네. 당장 특이한 일자리로 어르신들 일자리 5천 개를 만들려면 5년 내에 4년 내에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함운경 후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한다면은 네. XSFM에는 윤소라 성우님께서 책을 읽어주십니다. 오디오북 소라 소리. 안 돼. 소라 선배님이 들으면 운다. 방금 문자 왔어요. 네. 그 함운경 씨는 시간이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서 네. 요즘은 좀 모르는데 조준호랑 거의 같은 급의 운동권 네임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86년 미문항원 전거 사건의 주역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엄청 났었죠 옛날에. 네, 네, 네. 익산시로 넘어갈게요. 익산시 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갑 공천전 그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전북에서 가장 피가 튀겼던 지역 같아요. 우와. 공천전 예비 후보들 기준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나와서 결혼. 익산시의 두 개의 지역구 디펜딩 챔피언들이 모두 나왔고 그 외에도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역구 전 의원이 또 있습니다. 실로 화려합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떨어졌고요. 네. 심지어 새누리당은요. 경선을 했습니다. 보시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후보가 두 명이나 나왔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새누리당 김영일 59세,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원광대 법학 학사, 한양대 경찰행정 석사, 원광대 형사법 박사, 전 강북경찰서장,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관, 전과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취직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관으로 갔다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로 옮긴 다음에 쭉 경찰을 했습니다. 오. 2011에서 13년 강북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을 거쳐서 내내 부천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장 당시 뚜렷한 업적이나 구설은 없습니다. 부천소사경찰서 시절에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가 청렴 홍보 대사였었고 네. 김영일 서장 취임 후 절도가 30%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 걸로 보아 이쯤부터 미디어 관리는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장이 괴물인가요? 절도범들이 아이고 서장 무서워라 하면서 그냥 안 잡은 거지 30% 덜 잡은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15년 12월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 7.13 재보궐에서 이정현이 당선된 뒤 순천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그게 출마 결심 원인이에요. 와, 아. 이정현 의원이 진짜 호남의 태양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처음 나도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 이거죠. 익산의 경제를 살리겠다. 블로그 캐치는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 익산 경제 일꾼 김영일입니다. 이분도 붉은색을 피하고 핑크색을 씁니다. 전북의 트렌드로 보입니다. 전북 새누리당의 색깔이군요. 네. 특히 이분의 경우는 서체도 아주 블링블링하게 쓰는 편이라 대충 보면 무슨 안마방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왔구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좀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공약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속한 완공, 백제 역사 유적지 건립 같은 지역 공약뿐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아, 윤석삼 후보 떨어졌어요? 아, 예, 예. 아, 15일 날 후보 확정됐어요. 아, 경선 승자 나왔군요. 네.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53세 남자 황등초 황등중 남성고 한양대법대 원광대법대 석사 그리고 박사수료 사시 30회 연수원 20기 익산 최초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네요. 익산시 배구협회장이래요. 익산갑의 레이닝 디펜딩 챔피언 한병도 전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은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광주 전남 더민주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전과가 없습니다. 19대 본회의 90.2% 상임위 90.2%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50건 대한반영 폐기 6 수정가결 2 원안가결 1건 4년 전에는 573억이던 익산 배정 국비 예산을 1272억으로 성장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돈이든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익산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물론 그 4년 전에도 국회의원은 본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겼다라는 홍보죠. 자기 극복. 예. KTX 선상역사라는 걸 준비한다고요? 선상역사요? 배 KTX 다닌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원안 밀어붙이겠다 외에도 수십 가지 지역 공약이 보입니다. 대략 입법노동자 3, SOC 브로커 7 정도의 의정활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정해졌나요? 네, 정해졌습니다. 와우. 응? 국민의당 이한수, 55세 남자 정치인이고요.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전북도의회 의원을 하고 5대 익산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네. 그리고 재선을 넘어서 2014년 3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합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네. 시장직을 잃게 돼요. 우리의 박경철 잠시 후에 또 자랑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다시 시장선거에 뛰어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중에 한번 심판받은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이춘석 의원. 네. 네, 말에 익산 정가가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큰 정치를 해보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20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네. 살맛나는 6대 공약이라는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했지만 중앙정치인스러운 공약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정권희, 남자 45세입니다. 전권희. 전권희. 왜 이러지? 아우, 왜 이러냐. 아니, 아, 귀여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이네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금속노조 빡센데 아닌가요? 잘, 네, 잘 싸우는 곳이죠. 네. 네. 아까 우리 조준호. 옛날 얘기지만 어떠.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이렇게 돼 있고요. 어, 2011년부터 같은 사진의 프로필을 쓰고 계시네요. 아, 네. 이 눈이 안 보이게 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2011년부터 그 사진 쓰고 계십니다. 아, 네. 어,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첫 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세 개의 당이 연합한 당이거든요. 네. 뭐 흑수저당이랑 비정규직 철폐당이랑 농민당 이렇게 네. 세 개의 당이 연합을 한 건데 네. 당의 계보에 따라서 공약이 서로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네. 아 그 세 조직이 갑자기 급조된 건 아닌 모양이네요. 네네. 그래서 정권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민당 쪽의 공약을 좀 무게를 실어서 하더라고요. 네. 19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 같은 거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아 네. 네, 어, 그곳에 그, 무게를 많이 실었습니다. 좋은 희망 고문. 네. 네. 블로그에 선거 활동이 매일 업데이트 되지만 댓글은 없습니다. 네. 좀 달아주세요. 민중연합당은 이번에 오늘 김선동하고 김재현 씨가 입당을 했대요. 네네네. 이제 조선에서 엄청 까기 시작하네요. 네.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몰이도 같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민중연합당.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황세연, 남자 62세,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중퇴했고 지금 현재 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입니다. 방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또 징역 1년이고요. 상해로 벌금 150 맞았네요. 어... 오보 5개네요, 그러니까. 네, 네. 다양하시도. 그리고 16대, 19대 무소속 출마 후 낙선했습니다. 황세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면은 본인 기사가 2012년도에 멈춰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 블로그엔 황세현이 본 4.13 총선 해가지고 정동영의 출마 일기.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정동영의 출마 일기가 네. 가장 최신 글이고요. 네. 그 블로그에 최근 4개의 글이 정동영 관련 글이에요. 그래요? 정작 본인 선거는 신경 안 쓰시고. 정동영 후보에. 역시. 이게. 역시 본, 전북 사람답습니다. 본인이 네, 출마한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정동영 후보를 돕기 위해 출마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치에 마치가 안 돼. 어떻게 놀 거예요? 여기 출마해서. 네. 이치에 맞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될 무소속 후보까지 보셨고요. 익산시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을.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예, 저희 당 이번에 중량 감정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종길 남자 69세 정당인 1위 농고 광운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교육학 석사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부터 86년 아시안 서울 아시안게임까지 국가대표 사격선수였습니다. 예, 12년 정도 했었고요. 사격 이때 진짜 예산 그거네요. 예산 총수, 총수. 예산 스나이퍼. 네. 그 사격 국가대표 감독이었고요. 네. 전 대한체육회 선수촌장,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근데 레토릭이 예쁘진 않네요. 예. 예산을 헤드샷 하겠다. 이름 이상하잖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학년에서 모두 체육과의 인사인데 체육계 인사고요. 태능에서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 집보다 태능 선수이 더 편하다는 말을 하는 분이죠. 아, 이해리사 의원 같네요. 네. 아무래도 체육계 인사다 보니 정당과 상관없이 발이 넓은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뭐, 태능 선수촌장을 만나러 가는데, 뭐, 노동당이 안 갈 이유도 없잖아요? 정당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2014년 문체부제 2차관에 발탁됐는데, 이게 나름 스포츠계에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아. 현재까지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오른 거였거든요. 네. 사실 과거의 선수들은 소모품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엄청나 보이는 이 이력의 배경은, 역시 대통령과의 애틋한 인연이 되겠습니다. 네. 74년 어머니 육경수 여사가 비명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박종길 씨는 선수에서 청와대 경호로 특채 큰 영예와 인연을 쌓았답니다. 아 그때부터는 오. 권총으로. 네. 예. 이때 사적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국가대표 차출돼요. 2년 있다가. 아 다시 소총으로. 네. 네. 역시 이런 사적인 인연 혹은 아버지 때 인연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통령의 품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하여간 이쯤 되자 우리나라 지역 언론들은 어찌됐건 간에 내 고향 사람 출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그렇죠. 네. 박정희 씨는 본격적으로 지역 언론에 주목을 받습니다. 1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정현, 허평원 전 기무사령관,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나름 호남에서 좀 나간다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누리당한테 이정현은 전북도지사고 전남도지사고 광주광역시장이에요. 정동영보다 높을지도 몰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즉 문화부 차관 역임이라는데 이제 문체부엔 또 체육도 있지만은 요즘 모든 지자체가 환장하는 관광파트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정현 드립, 즉 예산을 때려 넣어서 네. 최근 유네스코에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 등을 관광지로 육성하겠다. 네. 2018년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핵심 공약입니다. 뭐 낙후된 지역 현실을 통째로 예산으로 메꿔보겠다는 멘트를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의미 없잖아요. 이제는 대도시들은 해봤자 손에 이익도 안 나고. 체육인들의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도박판처럼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몇 번 치른 도시들은 이제 이런 거 하면 X된다는 걸 알아서 네. 일부러 피하고 또 근데 또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고향 맡기면 또 우리도 하는겨? 이러면서 표를 주고.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네. 슬퍼요. 그냥 슬픕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을이 지금 지난 주말부터 지난 주 휴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더민주가 제가 지금 세 명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사연이 지금 복잡합니다. 김영희 56세 여자 현재 공천 배제됐습니다. 다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재호고 원광대 가정교육학과 동대학원 가정관리학 석사, 원광대 행정학 박사, 전북대 정치학 박사 수료, 5회 지선에 당선된 익산 시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영희야 국회 가자라는 슬로건은 상대당 대표를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도 씁니다. 철수는 가도 영희는 지킵니다. 국민의당 세력과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6회 지선 때 체급을 올려서 도의회 의원 예비후보가 됐다가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김지수 40세 남자, 현재 공천 배제됐습니다. 아이고. 109초 1위남 중 남성고 원광대 국어교육과 공약 때문에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은 후보입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도합 최장 50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걸로 인정하는 양육자 국민연금 3년 면제권 신설. 오. 지역형 벌써 5가 나오죠. 지역형 중앙공약으로는 미륵사지와 두동교회, 나바위 성당과 원불교 총부. 이게 되게 큰 뭐 유적지라면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개의 중요 종교 성지로 보고 평화의 4대 종교 축제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익산에 하림이 있어요. 하림 6개회사와 연계해서 전국 최대 치맥 축제를 개최하겠다. 오. 말 된다. 그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죠? 예. 네? 전국 최대라고 왜 말할까요? 우린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지역별 특산품을 지자체 간 협정을 통해 산지가로 거래해서 대형마트를 배제한 유통활성화를 깨한다는 소위 지역 간 FTA 경제협정 같은 되네, 그것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공약들이 많이 보입니다. 평가 나눠서 해주십시오. 다른 후보들의 윈드브레이커형 자켓과 달리 새파란 정장 자켓, 즉 블루 블레이저에 푸른 셔츠를 입어서 눈에 띕니다. 골프선수 같기도 해요. 세월호 배지도 달았네요. 예. 훌륭한 공약이고 뭐고 지금 여기 중앙에서 지금 여기 지역 후보들 내몰고 전략 공천 꽂는다는 소문에 반발을 하고 사실무근 주장하고 막 이러느라 김지수 후보도 바쁩니다. 현재 그 와중에 일요일에 발표됐죠. 한병도 48세 남자, 익산생, 원광대 신방가졸, 익산 갑에서 공천 탈락하고 1위로 왔습니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전략 공천입니다. 아이고. 폭처 집시 89년, 사면 93년, 탄도리 때 익산시 갑으로 왔던 일선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워딩이 보이는 기사는 3월 13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익산시 을선거구 출마 의향을 제안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렇다면 제안을 다시 하자 수락한 거죠. 3월 초부터 익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방지를 통해서. 요 정도만 알려드리죠. 한번 튕겨야 명분이 있죠.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국민의당. 조배숙.
그리고 현역 전정희 의원이 탈락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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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는 좀 아깝다. 녹음 시간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요? 지난 주말쯤에 탈락했을 네, 겁니다. 어제 그제 뭐 어딘가일 거예요. 조배숙 59세 여자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서울지검의 최초 여성검사로 임관합니다. 93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나오고요. 99년 새천년민주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죠.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합니다. 17대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하고요. 네.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최고의원까지 합니다. 18대 때에도 역시 당선이 됐는데 네. 19대 때는 녹록치가 않았어요. 당내 경선에서 여기서 또 이름이 나오네요. 전정희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과를 승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본선에서 네. 전정희 의원한테 또 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남의 특징이죠. 네. 공천에서 붙었다가 본선에서 또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를 승복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패예요. 네. 2연패는. 네. WBC 결승 같네요. 네. 그런 형태죠. 크로스 토너먼트. 네. 전정희 의원과의 인연은 이번에도 이어지죠. 그러네요. 국민의당. 네. 이번엔 되겠지 하고 나왔는데 전정희 의원이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넘어온 조백숙 전 의원.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온 전정희 의원이. 사귀나? 여기서. 네. 어우, 그런, 저런 이상한 드립은. 아, 알았어요. 지워요. 네. 네. 하여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온 전정희 현역 의원과의 싸움에서 결과는 조배숙 전 의원의 승리로 공천을 확장지었습니다. 아, 1승 2패네요. 네. 네. 익산의 1조 원 투자 유치, 지방 이전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저는 한답니다. 그 이 지역에서 한 2, 3선 이렇게 한 사람은요. 네. 다시 나올 때 그동안은 왜 내가 이걸 못했나 이런 변명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3선인데.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다. 정의당 권태홍 51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연대경제학과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졸업했습니다. 88년 사문서 위조, 절도, 위조 사문서 행사, 국보법 위반, 공문서 위조. 그러면 그냥 국보법만 보면 좋죠. 네. 그럴까요? 앞으로는. 근데 옛날 국보법은 뭔데 다 문서를 위조했어? 그러게요. 경찰증을 위조했나? 위조 신분증이 보통 제일 많았죠. 아, 네. 아 나도 있었구나 옛날에. 보니까. 이때 전문직군 아닌 척하고 지금. 아 여기서 자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네. 아 그 옛날에는 예 네, 그렇죠. 김대식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하나 또 있었죠. 우리 할머니 입으시던 내복 입으시고 그건 지금. 뭐에 쓰는 신분증이었어요. 그거 저기 나이도 달라요. 그거는 7111 7111066 166 뭐 뭐였어요. 신고할 거야. 경원대로 돼 있었지. 하여튼 요런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2002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20, 30대에는 시민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열린우리당 군산지구당 위원장, 참여정치 실천연대 사무처장, 국민참여당 사무총장, 국참당 및 최고의원을 지냈습니다. 2012년 노무현재단 기획의원을 하고요. 같은 해 통진당 사무처장을 역임합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때 비대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자, 혁신교육특구, 문화경제도시를 뭐 만들자 이런 공약들이 있고요. 익산 19개 시민단체가 권태홍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상태입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이석권 남자 51세 몽환마을 이장입니다. 아 직업이 특이해요. 몽환마을, 몽환마을 이장. 네. 사이키델릭 빌리지. YMCA 이런 노래 부를 것 같네요. 네. 마을 사람들이 하이어. 하이엄. 아, 이렇게 중의적이야. 몽환 마을이니까요. 아, 그렇죠. 마을이 다 있구나. 떨. 네. 그러지 마.
제가 떨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네.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했고 참사랑 태권도 교육관장입니다. 그리고 익산 농업인대학교 친환경 농업 6차 산업 7기 회장이고요.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생계형 창업자 6개월 자치 보호 규약, 소상공인 호민관 제도, 구상권 재생 지원법. 주로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려고 그런 공약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익산의 김두관을 꿈을 꾸고 있답니다. 김두관. 네. 그럼 요즘 하는 거잖아요. 요즘 아, 그 최종은 아니죠. 거기서 잘 된 다음에 김포에 올라가서 네. 에, 치킨 사장에게 지겠다. 뭐 이 정도. 아니요. 또 제대로합니다. 또 이번에 김두관 예, 네, 후보도 네, 김포 예, 김포죠. 네. 무소속 후보치고 지역 일보에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방구 좀 끼는 분이실 듯.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좀 지금 맡고 있는 감투가 되게 많으신데 네. 뭐 만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나로 상가 번영회장, 이리동 중학교 총동문 사무총장,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나열해도 그렇거든요. 좋은 평가예요. 네, 굵직굵직하네요. 그거 상가 번영회장 무섭다. 네. 네. 지역에서 방구 좀 낀다. 네. 이렇게. 지역에서 네. 소화가 잘 되신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고창군과 정읍시에는요, 각각 본 PD의 평가에 의하면 경력에 비해 보여준 것이 대단치 않은 화려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창 혹은 고창 부안에서 사선을 한 뒤에 지난 총선에서 호기롭게 서울 송파 병으로 갔다가 낙선 후에 현재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정균환 의원이 고창의 가장 큰 이름이고요. 정균환 하면 정균환 사무총장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정읍은 경력의 화려함으로는 전북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또아리를 틀고 육선을 한 곳입니다. 6연승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정읍에서만 6승 2패 했는데 12대의 관제민안당에서 15대에는 DJ가 버린 통합민주당에서 나섰다가 무려 낙선식이나 한 적이 있으니 전주가 정동영을 바라보는 온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뭐 6선 뭐 이래도요. 6선임에도 아 빅피규어다 잠룡이다 이렇게 목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김원기 전 열린우리당 의장보다 혹은 정균환 전 의원보다 선거 플레이어로는 지금의 디펜딩 챔피언이 훨씬 무섭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을 했거든요. 그가 이번에 당을 하나 잡고 3선 도전합니다. 악의 다툼과 상호 비방에서 자유로운 평화롭고 조용한 청정지대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네. 새누리당 김성균 61세 자영업입니다. 태인 고등학교 졸업, 전 주식회사 전현 디자인 그룹 현 대왕전기 대표 전과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만큼도 없습니다. 균자 저랑 같은 거 쓰세요. 네, 기사도 전북의 새누리당 후보가 사상 첫 전지역 공천이다. 뭐 이러면 같이 이름이 맨 끝에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네. 아, 거의 C급에. 예, 예. 여기서는 그, 알파벳 C가 아닙니다. 예. 전현 디자인 그룹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람은 뽑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돼서 찾았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고 있다. 네. 예. 인테리어 시공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성균 후보의 자영업도 인테리어 관련 업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소형 건설업 있잖아요. 네. 내부 공사해주고 네네네. 전기 설치해주고 그렇죠. 그건 이제 보통 복덕방에 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복덕방 쪽에 이렇게 그 저 하청 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하는 사실 뭐 국내 설비집. 네. 네. 커튼이나 도배도 인테리어에 속하죠. 그렇죠. 뭘지 모르죠. 네. 네. 하여간 이상입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다 해 정말. 하여간 대왕전기란 이름은 멋있어요. The Great.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64세 남자 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전과부 정읍 서초 호남중 호남고 육사 31기 군인입니다. 독일 육사에 유학 다녀왔고 준장 때 국민의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결정적인 인연인지 그전에도 연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진급 후에 27사단장 19대의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위원으로 근무합니다. 지난 시즌에 백군기 의원과 비슷한
호남 출신 장성이라 이 당에 온 케이스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백 의원은 대장이 될 때까지 군에만 있었던 필드 유닛이고요. 하정렬 후보는 실전 외에 애널리스트 연습이 좀 된 케이스네요. 하지만 정보는 없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당 유성엽 56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일병 복무 완료 83년 행정고시를 합격합니다. 전북 도청에서 일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정읍시장에 새천년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요. 네. 이후 전북 도지사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패배를 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인심을 조금 잃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랑곳 안 해요.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 다시 말하면 승복하여 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어 국회로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다시 민주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네. 불발이 되고요.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아줘요. 이게 호남형 무소속의 특징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당과의 밀당이란 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당과와 당과 예, 밀당합니다. 서로예요, 서로. 네. 19대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재선이 됐어요. 또 당선돼버립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무섭죠, 당연히. 강력합니다. 네. 이번에는 복당이 받아들여져요. 네. 무서운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다시 그래서 민주당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쪽이 됩니다. 네. 네. 본회의 출석률 납니다. 85%, 상임위 출석률 83% 네. 기록하고 있고요. 대표 법안 발의 62건 중에 대한 반영 폐기 6건, 네. 수정 가결 2건. 네. 높진 않네요. 네. 중하. 예, 중하옵이잖아요. 이게 네. 중하옵인데, 네. 모범 국회의원 대상, 네. 우수 국회의원상 등 의정 활동 내 수상 내역이 화려한 편입니다. 누가 줬는지가 궁금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국회의원, 이 정도의 어떤 네. 파괴력 있는 국회의원이면요. 네. 공약이 없습니다. 네. 뭐? 라고 묻고 싶지만 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얼카니. 무소속이 스크롤이 좀 내려갑니다. 무소속. 무소속 김태룡, 남자 59세, 언론인입니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했고요. 정읍신문 대표이사네요. 지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네. 지역신문사장. 내장호수를 국립공원 부지에서 제외시켜 수상레포츠 산업을 유치하고 토건 1박 2일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지난 10일 대의라는 책을 출판 기념을 했는데요. 네. 큰 정치가 아닌 작은 정치를 강조하고 작은 정치란 시장 군수와 함께 동네 일을 추스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밝힙니다. 이분이 왜 국회의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멋지다가 대의.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아니고 아건 대명이구나. 네, 두 번째 무소속 후보. 무소속 이강수, 남자 64세, 의사고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했습니다. 고창군수 3선했네요. 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과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좀 제가 그 멀리 뭐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임산부와 아이들은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의 신상이 위험할 수 있어요. 김상조가 위험해진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뭐. 네, 제가 좀 멀리 나갈 것 같으면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컬투데이 주행창 전북 취재 본부장의 기사입니다.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던 스캔들이 있어요. 여직원 그 계약직 여직원인데 누드 사진을 찍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원이 고소를 했고 네.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네.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네. 확정 판결을 냈거든요. 네. 인권위는 네. 판결을 할 수도 없죠. 권고지. 네. 권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직장에 성희롱을 이제 접수를 한 거죠. 인권위원회. 네. 그래서 당의 최종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 원래는 민주당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아니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 성희롱 피해자하고 고창 국민들이 만든 고창 지킴이라는 단체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아, 네. 2차 가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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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만약에 사실이면 네. 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요. 그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부족한 합의금을 건설업자 A씨가 대신 내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슬슬 멀리 나가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사 참여 혜택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답하게 한 게 아니냐. 점점 멀리 행보가 빨라진다. 네.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근데 성희롱은 검찰에서 재판에서 무혐의가 됐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여자를 고소한 거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네네. 그럼 왜 합의를 해야 되지 걔가? 그 사람이? 그냥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의를 대부분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쪼니까 고소를 취하는 명분으로 끝나야 되는데 게임이. 네네. 하여튼 여직원한테 얘기잖아요. 예, 합의금을 주게 됐는데 그 합의금이 또 모자라서 건설업자 A씨가 대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일까? 합의금이 모자라서 대납한 거예요? 네네. 애초부터 그냥 준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청백리다.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 A씨와 무슨 관계냐? 그냥 청렴한 성욕자. 청욕자. 예, 그런 의혹을 받아서 또 수사를 했는데 혐의 입증에는 실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고창 군수 3선을 하면서 끌어모은 민심도 있고요. 고창 시민단체를 갖다가 고소를 했다는 그런 괘씸죄. 위험. 그런 게 있어서 의견이 둘로 나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토건, 토건, 토건. 예, 그리고 세 번째 무소속. 무소속. 김만균 남자, 59세. 이분도 균자 같은 거 쓰시네. 아, 그래요? 고창 초중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했습니다. 성산무역 대표이사고요.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네요. 네, 19대 때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정읍 고창은 땅과 눈물의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고장으로 그 가치의 정점이 동학농민혁명이다. 그쵸. 네. 전국 제일의 의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상실인 우리 고장을 대표해 돈과 지위가 넘볼 수 없는 이상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출마했다고 합니다. 자, 너와 나의 주창, 항방. 네? 이게 뭐야?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개성한다고 하시니. 네, 주창, 항방이죠. 연결고리가 있다. 네. 연결동학. 네. 이상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예,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으로 가죠. XSFM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스튜디오 숲 홍대점의 포토그래퍼 박소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건물부터 실내 장식까지 아름다운 자연광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스튜디오 숲 세트에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나려 노력하는 촬영장의 분위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주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숲.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라북도 민정당의 리더였던 군부정권 부역자 양창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80년대에 재선을 했는데 두 번 다 야당 잡고 1위를 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90년대에도 민자당의 깃발로 14대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영호남이 남북처럼 심각하게 갈라진 건 90년대 말 이후라는 제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에요. 지난 총선의 승자는 통진당 강동원 의원이었는데 정의당이 창당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탈당하고 더민주로 갔습니다. 현재 선관위 자료를 보면 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이라고 나오고 무소속이에요. 새누리당 후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용호 남자 38세 변호사 경기도 포천생이고요. 서울대 철학과 나왔고 4시 49회 전 서남대학교 공문변호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문변호사, 순천건강장수연구소 강사, 감사, 전과 하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300만원. 강사와 감사는 느낌이 참 다르네요. 네. 남원에 내려온 지는 8년 전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기간 동안 남원에서 공익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참변호인,
김용호, 아, 진짜 참 변호인이네. 진짜. 네. 이 시대에. 네. 참 변호인 김용호 24일 법무부 장관 표창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은 탈북자, 이주 여성,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무료 변론 활동 및 300건의 국선 변호, 50건의 민사, 가사, 행정 무료 소송을 맡았고, 여기에 1억 원가량의 보수도 기부를 했대요. 일단 단기간 내에 지역 인지도는 상당히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 얘기된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안일함 때문에 전북이 자꾸 낙후돼 간다며 전북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정현처럼 또 세금 폭탄을 떨어뜨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정현이 아니라 이정현 1세예요. 네. 근데 그 원래 이분은 새누리당 성향인지 아니면 지역 토고들과 싸우기 위해서 새누리를 선택한 것인지는 판단이 좀 서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그러네요. 움직이는 그러네요. 걸 보면은. 네네, 그러네요. 네. 2월 11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은 남원의 건물주들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사무실 임대하는 걸 꺼려서 아~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야. 네. 글쎄요, 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서로 전북이 자기 땅이라고 난립하는 함양에 있어서는 별로긴 내한가지인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들을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정현이라는 네. 예, 롤 무대지 하나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전북은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치 평론 환타. 아니에요. 이거 뭐 이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구나. 진박 환타. 네. 진박으로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52세 남자, 200초, 남원 용성중, 전주고, 한양대 법대, 건대 세무행정대학원 수료, 한양대 법대 박사 수료, 사시 28회, 연수원 18기, 중위전역 판사 출신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근무했고, 정치는 생 데뷔전입니다. 더민주 영입 인사입니다. 전주의 4선 의원 장영달 예비 후보와 무려 경쟁도 없이 단수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아... 장영달 의원은 챔피언인 강동원 의원과 달리 탈당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현재요. 아, 기운은 있어요? 오라가 이렇게 멀리서 느껴져요. 아...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앉아있는데 장영달 의원이 탈당계의 사인을 이런 느낌이 멀리서 예 네. 만화가 올라오고 있음을 기대가 되네요. 며칠 안에 네. 해결이 나겠네요. 일단 분노 게이지가 네. 한 7, 80은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느낍니다. 아, 임순남 예 남원 임실순창을 대한민국 귀농 귀촌 1번지로 만들겠다 행복한 임순남 337 공약 아 몰라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여기 진짜 근데 귀농한 사람 많아요. 임실 쪽이.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337 이런 숫자 붙이면 저는 소개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전자인간 337.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개할 게 너무 없어. 그렇게 하면 돼? 엄지를 들어보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아, 들어요. 네. 세 명 다예요, 국민의당? 아니요. 공천 확정됐습니다. 와! 축하해요. 축함. 아, 예.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끝까지 기다렸어요. 경선 결과를. 아, 진짜. 내가 준비하기만 해봐, 내가. 막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확정됐어요. 네. 국민의당. 이영호. 56세 남자 정치인이고요. 이용호. 예, 용호. 제 영호라고 그랬어요. 영호라고 그랬어요. 아. 이용호. 국민의당의 최종병기. 네. 완벽한 테라. 그러기에는 부실합니다. 네. 이 용호입니다. 용호가 아니라. 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경향신문 출신 기자입니다. 88년까지 일했고요.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을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했고요. 2010년에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또 낙선합니다. 이후 정치평론가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종편 매니아 아닙니까? 네. 유명상 PD는. 종편에서 꽤 정치평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마치 유명상 PD의 오후는 할머니의 오후처럼 가만히 앉아서 종편을 보고 있죠. 아, 개인적으로 그 종편에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안 나오시고. 얼굴도 모르는. 잠시 후에 또 나와요. 종편 아, 나와요? 종편 사람들 꽤 많이 나옵니다, 호남에,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여성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다. 노인버스비 무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네요. 네. 아, 네. 아, 이거. 무소속이. 원외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아, 이제 원내예요. 죄송합니다. 신기남. 민주당. 청취자 여러분, 구분해 주십시오. 민주당 후보 보시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원내 정당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임종천 남자 47세 정당인이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입니다. 국민희망시대 대변인 역임했고 이게 뭐였지? 민주당 남원 임실순창 오늘은 라디오 시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뭐 대선 아, 대선 선보니였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 회사 걸 예로 들면 안 돼. 남원 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출신이네요. 정가 세 건 있습니다. 네. 사문서 위조. 네. 폭행. 재물손괴. 네. 200 벌금. 음주운전 100만 원. 이건 진짜 GTA. 이거는 그러니까 GTA라기보다 뭐 더 좋은 예가 없나? 세인츠로우예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아, 저 그 명예훼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아까 그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명예훼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와일드한 삶을 사셨다. 네, 좋습니다. 아니, 나쁜 놈을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정의로 악인을. 슈퍼히어로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본질인 공평한 입법, 공정한 행정경제, 대한민국의 살림살이에 대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뭐 이런 걸 공약까지 세우죠? 그냥 국회의원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평한 입법이면은 뭐 국회의원 한 명당 1인당 100개 법안 강제 의무 할당제 뭐 이런 건가? 아, 그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하던 빽빽이. 연습장 100장 써와 뭐 이런 거. 무엇이든 내라. 꼭 수기로 쓸 것 같아 뭐 이런 거. 둘째가 의정활동에 매진함에 있어 청장과 노년의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살림살이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굳이 공약으로 안 써도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제 공약인데요? 네. 이거야말로 공평하게 썼네요. 아무나 다들 쓰듯이. 뭐 국회의원의 의무 해가지고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다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오은미 후보. 여자 50세. 직업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전주 한일신학교 신학부 졸업했고요. 전주 전라북도 의원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정북연합 부회장 역임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후보로 출마했었네요. 최저시급 100만 아니 최저시급 1만 원 이상. 최저시급 100만 원이면은 메이저더에 비해 거지. 그렇죠. 바로 그. 네. 그럼 민중연합당의 당 공약으로 밀고 있습니다. 네. 네. 무소속 후보들이 또 스크롤 내려갑니다. 네, 무소속. 무소속. 노병만, 남자 52세. 농업이고 남원 용성중학교 졸업했네요. 대한민국과 다른 6개국 합작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고 네. 대한민국 독도 1인 시위자로 일본 국회 56회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 앞에 정문까지 갔다는 얘기겠죠? 네, 정문 앞까지 갔겠죠. 혹은 뭐 무슨 그 아니 저 방문이면 들어가야 돼 방문 아닌가? 국회가 동경에 도쿄에 있나요? 그 국회 역에 방문했거나 뭐, 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이 쫙 있는데요. 그 선비들이 입는 두루마기라고 하나요? 두루마기에 한글로 뭐 독도 사랑, 뭐 한국당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그 캘리그라피를 해서. 난 문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 캘리그래피가 맞네. 네, 캘리그래피를 네. 해서 시위하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이 눈에 띕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애국자시네요. 네. 네. 아니야, 정권은 그렇지 않아요. 또. 네. 애국자이면서 민족주의자군요. 그게 반전이죠. 그 아이씨 안 듣겠네요. 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기 횡령으로 징역 10월,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또 사기를 또 벌금 200만 원 했네요. 애국하는 범죄자시군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독도를 한다고 모금을 네.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 확률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추측을 합니다. 아니 뭐 예전에 그런 일을 하시고 개가천선 하신 다음에 독도 아 그렇죠. 사랑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콤 엑스도 범죄자였어요. 네, 근데 최근 네. 범죄가 20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 사기가 네, 최근 아, 네. 최근 사기가 2015년. 아, 그 인성이 왔다 갔다 하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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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무소속. 방경채. 남자 59세.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영학사 과정 이수 중입니다. 아, 이게 학력이었군요. 학점뱅크. 아, 네. 어렵다. 홍조건설 대표이사고요. 네. 아인슈타인 타워 대표입니다. 홍조건설이라니. 이건 홍조가 뜨는 임파.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래. 임요한 팬이다. 네. 아이 좋아. 예.
전과가 하나 있는데 협박이네요. 아, 저희들의 선배 임까지 말라고. 선배입니다. 뭘요? 뭐 선배요? 가수 출신이네요. 아, 그래요? 네. 가수도 하셨어요? 1982년에 태양 음향 방경채의 골든 앨범을 발표했는데 지금 음원 사이트에는 등록이 안 되고요. 매니아DB.com에서는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1집인데 골든 앨범이라니.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 스토리 섹션에 자신의 경험을 풀며 대표 글귀를 남겼거든요. 그 중에 세 가지 글귀가 있는데 목표가 있다면 자신을 믿어라. 성실이 가장 훌륭한 스펙이다. 불행도 활용하기 나름이다. 곤대 냄새 나죠? 곤대. 네. 약간 곤대 냄새. 곤대가 더 냄새가 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곤대보다. 네. 최근 댓글이 남원과 순창 임시를 가슴에 품다라는 글에 유나유낭님이 네이버 라인 캐릭터인 코니가 쌍따봉 날리고 있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할 말 없으면 거기까지 하세요. 네. 무소속. 무소속. 오철기, 남자 47세. 바쁘다, 바빠. 전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입니다. 전주대학교 총동문 부회장이고 전북시민사회참여포럼 운영이사입니다. 3월 10일 날 새누리당 전북도당 후보자 비전 및 공약 발표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아, 네. 새누리계 무소속. 네. 네. 무소속. 무소속. 강동원, 남자 63세. 아, 디펜딩 챔피언이 여기 나왔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정치정문대학원 졸업. 19대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이지만 2차 컷오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두 건 있고 네.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받았습니다. 17대부터 선거에 나왔는데요. 네. 17대에 낙선하고 19대에 통진당으로 당선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통진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바뀌고 초대 원내대표를 지냅니다. 네. 그러다가 진보정의당이 노동자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이라서 농민이 네. 많은 지역구에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특이합니다. 네, 탈당을 합니다. 네. 그 농민은 그리고 간 게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그 그리고 간 게 국민의당 아니죠 새정치연합. 예. 예,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하려고 했는데 그때 새정치연합에 안철수가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다당류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근데 왜 국민의당 안 왔을까요? 이젠 별게 다 불만이야. 뭔가 아. 같이 지내다 보니 불만이 생겼나 보죠. 네. 출석률은 평균 85% 이상이고요. 법안 발의가 30건에서 대안 반영 폐기가 7건. 나머지는 계류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1위에서 밀린 적이 없었고 모든 마을을 찾아가 민생정치를 신천했지만 당에서 왜 밀실 공천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약이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무소속일 때는요 보통 분노하고 있어요. 네. 네. 김제시 부안군으로 갈게요.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최락도 3선, 장성원 재선, 최규성 3선. 이게 지난 31년간의 김제시입니다. 부안군의 지난 12년은 김춘진의 3선이었습니다. 두 명의 3선 의원이 더민주 예선에 도전했는데 그중 김제시 현역 최규성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 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지역구에 낸다면서요. 아니 그러긴 했는데 네, 그러긴 뭐예요 말자러. 진짜 좀 못 구했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마치 널 예정이다. 그게 나라도 갈걸. 씨. 우리 후보 빌려줄까요? 넉넉한데요. 지금 넉넉해요 지금. 마치 그 뭐 유리테이프, 가위, 스테플러처럼 후보를 야, 나 한 번만 쓰자. 필요할 때 안 나온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큼은 토지도 비옥하고 양식이 넉넉해요. 그렇죠. 물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63세 남자.
부안생, 부안중 전주고 경희대 치의대 학석 박사, 전 치과의사. 왜 치과의사가 많아? 지금은 이 지역구 두 명의 디펜딩 챔피언 중 한 명. 사회활동하던 의료인 출신들이 더민주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본인 육군 대위 만기, 장남 해군 중위 만기, 19대 본회의 97.7% 상임위 97%의 고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138건, 대안 반영 폐기 24건, 수정 가결 7건, 원안 가결 5건, 상급의 입법 노동자입니다. 탄도리 이후 탈당 없이 당을 지켰고요. 농어업용 유류면세 혜택을 연장시켰고, 입양휴직 최초 도입, 다문화 가정 국민 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출소자 사회복지 서비스, 인신매매 방지법 최초 입법, 보편급식법안 대표 발의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4, 50대의 비율이 절반이니까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여기 지금 40대 누구 있죠? 40대 누구 있죠? 저요. 요즘 거대 여당 환타님 트윗 보면 외로움이 막 뚝뚝 묻어나죠. 예. 어디서요? 그래요? 아, 이 피곤한데 막 이렇게 피곤한데 녹음 끝나면 녹음 끝났다 나랑 놀아줘. 아. 원곡 끝났다 나랑 놀아줘.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어르신 뭐 어르신 뭐 다 끝났다 뭐 이런. 예. 고독사를 걱정하는 후보예요 우리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 주세요. 네. 국민의당. 경선 예정 지역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데?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명? 네, 여기가. 거의 다 정의당도 있어요, 여덟 명이야? 정의당까지 있네요, 잠깐만요. 정의당도 있구나. 네. 대신 읽어드릴까요, 그럼요? 근데 다행히도요, 네. 이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은 경선 탈락했, 그러니까 후보 자격을 못 얻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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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 됐고요. 네. 김종회, 50세, 남자, 정당인,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졸업,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고요. 새만금 신학만 저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몰라. 정보 없습니다. 정의당 후보로 넘어가보죠. 정의당. 강상구, 44세, 남자, 정당인, 전라북도 김제시 남북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했습니다. 청와대? 네. 2003년에 민노당을 시작으로 해서요. 2008년 진보신당 기획실장, 대변인, 부대표 등을 지냈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좀 루틴들이 다른데 네. 아, 진보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네요. 네. 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으로 구로구 갑에 도전했으나 2.3%를 득표하고 낙선합니다. 현재는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농축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농산물 국가 수매제, 취업 농 지원 제도 도입,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국회의원 10번째 지역구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무진장의 완주군이 포함됐네요. 새누리당 후보가 있습니다. 네, 반갑죠 여러분들. 새누리당 신재봉, 남자 63세, 자영업입니다. 평장초등학교 졸업. 예, 이게 최종 학력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전 전북시민참여포럼 이사장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전북지부장, 전과 없습니다. 네. 이분도 자료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전북시민참여포럼이라는 데 찾아보니까 다음 카페인데 회원 활동이 없어서 휴면 상태예요. 회원 수는 7명입니다. 회원 상태면은 또 그 새로운 시사비라도 좀 정해놓고 떠나야 되는데. 회원 수 7명, 09년에 생겼고 2010년부터 활동이 없네요. 한줄 수단안의 마지막 글은 2010년 4월 13일이 마지막 글인데 이 공간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밤 되세요. 라는 글을 남긴 걸로 보아. 7년 전에 남긴 댓글이 메아리처럼 떠돌고 네. 있어요, 내 상을. 일단은 거기서 만나? 아니, 일단 시민참여 모임인데 이게 좀 무슨 참여를 하는 건지도 살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 대표라는 것의 허상을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쵸. 카페로 만들어 놓으니까 알 수 있죠? 7명이 가입했다. 네. 그 7명이 사람일 가능성도 그렇게 높게 저는 느끼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야? 광고지. 자. 스페이드 높. 지금 우리 당 무시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퍼센트.
배당 뭐 이거 있잖아. 예, 왜 저희 그 다음에 충요의 실천운동본부 홈피도 있어요. 요건 96년에 생긴 조직인데 멤버 중에 최병렬, 김학원, 안동선의 이름이 보이는 걸로 보아 범새누리계 NGO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뭐 이름부터 막 충요에서 감이 잡히잖아요. 신재보험은 이 조직의 전북 지부장이라는 겁니다.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고 싶은데 자꾸 크롬이 새누리색을 뿜어내면서 머레어가 있다고 보지 말라고 해서 아 멜웨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고 싶었던 글 중에 하나가 보고 싶었던 네, 글 5.18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 제목 성격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허용했어요. 굳이 그럼? 윈도우를 에뮬레이션해서 익스플로러를 열어봤더니 열리더라고요. 아, 네 뭐래요? 자 관리자 명의로 올라온 글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대한민국 국민이 35년 동안 깜쪽같이 속았습니다. 온 세계가 다 속았습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북한이 속였고 빨갱이들이 속인 것입니다. 중략, 5.18은 북한이 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한 초대형 공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고서 글 작성인은 지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 야 어디에서나 글을 쓰시네요 이 양반. 그 아무리 무주진한 장수가 전북의 끝이고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 황인성 씨라는 그 이제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도 배출을 했었어요. 네. 지역구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막 호남에서 많이 깠거든요. 무진장 사람들 껏들 뭐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말 패기 있네요. 호남에서 5.18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조직의 후보를 네. 예, 후보로 낸다는 거는 패기 예. 있다 정도의 평가 가겠네요. 예, 정말 패기를 빌려왔다. 예. 네.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도 예,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법률적으로. 대면까지는 예.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끝나서 지금 후보가 한 명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50세 남자 진안생이고요. 동향 능길초, 동향중, 전주 전라고, 연대법대 사시 35회 연수원 25기, 전북대 법학 박사 수료, 변호사, 87년 연대 대의원회 의장, 6월 민주화항쟁 세대에 내어 12년에 이미 한 번의 경선 기록이 있어요. 진안군청, 무주군청, 전주시청 등의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정계 언저리를 돌아다닌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은 매우 태부족으로 보이네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김정호 52세 남자 변호사 연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고요. 국민의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블로그 김정호의 정치철학 카테고리를 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써져 있어요. 아직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이분 왜 여기 와 있어요? 해단을 안 하셨네요. 네. 이 친노 패권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제명시켜서 그러니까요. 이 중앙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후보입니다. 빨리 삭제하세요. 실제로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그 말은 싫어할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살맛 나는 세상. 아, 진보하네요. 우리 가족이 사는 살맛 나는 세상. 진부정당. 범진부세력. 그래서 일단 경선 설문조사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 글만 엄청 많아 보면 요새 후보 블로그 맞아요, 가면 맞아, 맞아. 공약은 없고. 급합니다. 이러면서. 급하니까. 네, 실제로 급하다고 쓰죠. 네, 뭐 이해는 합니다. 임정엽 56세 남자 정치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2년 폭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02년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당했습니다. 알선 이거 처음 나오는 범죄죠. 여기서는요. 예. 네. 91년 전북 도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완주군 군수에 당선돼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2014년 전주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하고요. 이분이에요 아까. 로컬의 제왕. 로컬의 제왕? 로컬 푸드의 제왕. 아 그래요? 푸드파이터? 네. 로컬 푸드로 완주군에서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홈페이지에서요. 이 사업이 지학사 중위 교과서 로컬 푸드 사례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교과서가 좋군요. 별게 다 나오네요. 되게 두껍겠어요. 안철수도 나오고. 네. 저희 때는 황영조나 나왔는데. 저희 때 황영조도 안 나오고 저희 그 오봉선교사 나왔. 그때 황영조가 없었단 말이야. 아, 그렇지. 우리 때 오봉선교사. 황영조 씨가 몬주익을 뛰기 전이에요. 오봉선교사 그래서. 아, 오봉선교사 그때 그 양반이요. 네. 네. 잡혀먹힌 백인. 네. 그 오봉 그릇 그거 맞죠? 한쟁반. 쟁반. 알겠습니다. 어 DC 오브 선교사. 아, 알았어요. 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폭력과 알선 수재 혐의로 경선 자격이 주어지지 않다가 네. 이런 사람도 받아주는 부적격자라도 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돼 본 자는 예외로 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 저희 당 중앙당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와. 이번 경선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이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알선 수재 혐의가 02년이잖아요. 네. 근데 뭐 2014년에도 전주시장 아 그거는 뭐 저기 안 됐지만 네. 2006년에 군수에 당선되고 네. 이랬으니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 안 들키고 유권, 어, 아니 안 들켰는지 아니면 유권자가 알선 수재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우리한테 우리겠다고 판단했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세금을 알선해 줄 수도 있어. 세금 환급 알선 이러면서 예산 알선 수재. 네. 2000년대 2010년 예산 폭탄 알선 수재. 2010년 전이면은 좋은 그 알선. 아마 그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 이력 그거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걸로. 근데 네. 그,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당선돼 본 자는 예외로 한답니다. 저희 당은요. 선출직 공무원을 청문회 왜 해 그러면은. 아, 저희 당이 중앙당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새누리에서 따지세요? 새누리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아, 근데 진짜 국민의당 완전 쿨한 것 같아요. 개쿨. 로컬 푸드 정치를 하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많이 먹고. 지역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떠먹을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있네요. 이상 아니에요. 이돈승 56세 남자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 부회장 체육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했고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했었어요. 금융감독기관 노조의장 했었습니다. 한국은행 노조의장은 증권감독원 보헌감독원 네. 노조의장이라 여기는 뭐 의장제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석기획단 실행위원도 하고요.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행정관도 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노동위원회 중앙당 부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0.5%를 득표하고 낙선합니다. 여당 맛을 봤던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네요. 네. 18대 총선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24.3% 득표하고 낙선했습니다. 지역에 기반은 있다. 특별하겠네요. 블로그에 예비 후보 동영상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중하고 멋지십니다.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이 2014년에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유쾌한 정치를 하시겠답니다.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잠이 와요. 유쾌하지 않아요. 안 돼.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민경선, 남자 70세. 정당인입니다. 무소속인데 정당인이에요. 당외 인사. 되게 정정당당하신 분인가? 네. 아, 그래도 정당인이구나. 나도 정당인이야, 그럼. 네. 동아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했고 이학 박사라고 하네요. 대구 한의대학교 교수랍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레슬링연맹 회장이고요. 2012년도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거든요. 네. 그때 돈을 좀 많이 쓰셨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체육계 경륜을 바탕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제가 이분 프로필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대한레슬링협회 공인 8단이래요. 레슬링이 다기도 단도 있어요? 네. 그렇다네요. 그건 어떻게 표시하지? 그레코로망형 그거는 8단. 이제 귀의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난이 구겨져 있으면은 9단. 근데 이분이 귀는 또 깨끗하세요. 네? 귀는 또 깨끗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귀는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그럼 뭐 바둑 기사인가? 뭐지? 하이발 쓰시고 하시나? 네. 그러면 레슬링 할 수 없는데. 네. 그럼 배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파테르 이 사람.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보궐선거가 잡혀있는 익산시장의 후보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재보궐선거 익산시장 아 새누리당은 멋져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새누리당 있어요. 새누리당 최행식 58세 아 있는지 알아본 거야. 네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현재 한국법학회 회장입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이고요. 전과 없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죠. 현재 익산은 한랄식품 기업 유치 문제가 클러스터 문제로 이제 되게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네, 요정이와 설명해줬죠. 네. 최행식 이제 후보는 한라식품 기업의 적극 유치가 제 1공약입니다. 여기서 그런 소리 안 했다가는, 네. 그렇죠. 여긴 지역이니까요. 네. 새누리당 후보 측은 좀 특이하게 일용직도 농자들을 위한 공동 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간혹 드는 생각인데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호남이 그렇습니다. 매우 개혁적인 공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아, 제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우리의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 1승 11패의 오뚜기. 선거 중독자들의 희망봉. 박경철 익산시장이 네. 2014년 6월 감격의 첫 당선 이후에 당선장이 채 식지도 않은 다음 달 27일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작년 10월 말에 당선 무효형을 받고 자리를 비운 가운데 치러지는 재보궐이죠. 네. 그가 비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59세 남자 정읍생. 광팔문이요? 300원. 뭐 이런. 아니, 아, 너무하다, 진짜. 원초적이고 썩었다. 아, 근데 웃겨. 이건 썩은 개그라기보단 부패한 개그예요. 나쁘네요. 아, 웃겨. 내가 광을 팔면 설. 근데 지금 빈대, 아씨. 이건 광값 안 주잖아. 강팔문 59세 남자 정읍생 남성중 남성고 연대행정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전 익산 국토관리청장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현장 투표에서 앞선 뒤에 신인 가점을 받아서 공천됐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도 지냈고요. 그때 7년간 적자를 보이던 회사를 15개월 만에 흑자로 만들었다. 마법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시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온라인 포스터에는 E라고 쓰인 푸른 야구 모자를 쓴 후보의 사진이 있고 밑에 특급 구원 투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 플레이어 카드를 흉내낸 포스터예요. 이름 소속 학교 밑에는 신체 조건 황금 비율 181cm 75kg. 오 그러네요. 주요 구종 부채 해결 위기 탈출 마법 경영. 2016 시즌 예상 성적 익산시 부채 해결 최대 기대주. 와 재밌다. 홍보팀에 야덕이 네. 있다는 건 확실해요. 재밌네요. 예. 고스톱 전문가는 아니네. 네, 고스톱이랑 무관한. 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이영훈 51세 남자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진짜 많이 나오네. 진짜 많다. 국민의당의 치과의사 전문. 그러니까 왜 하필인데 치과만 봤죠? 아 피부과 한 명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치과의사 한 3명, 뭐 4명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늘 푸른 뭐. 네. 전북 익산시. 오클라호마 자연주의. 오클라호마. 네.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졸업했고요. 국민의당 중앙당 창단 발기인을 하고 익산 참여연대 대표도 했습니다. 87년 집시법으로 징역 1년 선고받고 88년에 사면복권 됩니다. 익산 국제식품박람회 음식영화제 개최 국립한국문학관 익산의 유치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분은 시장이니까 네. 네 읽어줄 만하죠. 아, 네 그럼요. 네. 네. 정헌율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선 지역입니다. 네. 네. 정헌율 4명 중에 2명 컷오프 됐구만. 네, 컷오프 됐고요. 네. 58세 남자 정치인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졸업했습니다. 행정학 박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도 했습니다. 교육서비스 체계화 공약, 농업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업행정수도? 너들은 뭐, 너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알아두세요, 그냥. 알았어요. 왜 따져요? 알아둬요. 그냥. 전, 뭐, 익산 가서 살 거예요? 다시 읽기만 했는데 왜 그래? 열받아, 익산 가서 살아볼라. 체험하고 와.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김은진, 여자 51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했고, 원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입니다. 현재 익산에 있는 하나로 사거리 어양공원 입구에 천막선거사무소를 개소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는 김은진식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천막 당사죠. 아, 그러네요. 네. 4월이니까 뭐 이렇게 춥진 않겠습니다. 네. 이것에 익산시는 불법 도로 존용이라고 해서 천막을 자진 철거해라. 아, 후보 탄압이 시작됐군요. 너무하네, 진짜. 예, 그렇게 통보를 했고, 김예비 후보는, 네. 저비용 선거 문화가 불법이냐, 선거 공영제의 정신의 역행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민단체 관계자는, 저비용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김예비 후보가, 네.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그 막 그 교차로 가운데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확실히 그 도로를 점용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네. 지금 최행식 후보가 교수예요. 네. 네. 교수 나오고 부교수도 나오고 뭐 수업 되겠습니까? 비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하네. 네. 지금 천막 당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학비도 비싼데. 씨. 네, 천막 당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봄 황사가 염려됩니다. 그러네요. 황사에는 비염이나 기관지염 등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너무 부끄럽다, 야. 매번 마지막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식품. 이거 시켰어. 아, 근데. 이제 확실히. 아니, 수당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아, 저는 알렉스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제때 먹어요. 효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말하면 안 돼. 아, 아. 땡땡땡의 땡땡이에요. 아, 그냥 먹어서 좋아요. 알렉스를 보니까 배가 불러요. 맛있어요. 선두예요. 하여간 여기까지가, 예, 아, 전북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일단은 지금 유면상 PD를 좀 눕혀야 될 것 같아요. 닝들 좀 꽂아줘요. 진짜. 네, 이게 아저씨들의 버릇이 있죠. 네, 리을 발음을 못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지금 닝겔이라는 닝겔. 그냥 닝겔로 이러면 되잖아. 예, 가서 닝겔을 좀 꽂아드리겠고요. 닝겔을 꽂겠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이쯤 되니까,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그지 않아? 나만 그래요, 지금? 너만 그래! 안 너 진짜 체력 저질이야. 전라북도에 열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툰 후보들과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들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네 명의 닌겐이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이 시간에 광주광역시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현수와 거대 여당 호남 군소 환타 국민의 정의로운 유면상 PD 민원상 유면상 PD 지는 고용복지 선진화 연대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가 XSFM입니다. I D W K